다라체랑 같이 들고 가야지. 그러면 혼자는 못 들고 가니까 일단 먼저 조그만 거 옮기고. 하나만 더 줘봐. 어머니 초록색. 어머니 다 했습니다. 어머니 사포 아버님 80이 없어요. 그래서 80 100개랑 60 50개 이게 60이 더 거친 거예요. 어디다 둘까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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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나는 사는 건 줄 알고 들고 왔더니 이걸 아떼들이 산 거야. 아 아떼들 거였어. 아. 그 내가 하나 들고 왔더니 자기네들 거였다고 그래서 내가 사주라. 아 루이. 이 친구가 한국에서 저랑 이민 같이 오고 5살. 루이 5살. 아이고 아이고 예뻐. 빨리 공사 좀 끝나서. 산책도 좀. 와, 여기 이렇게 팠구나. 플라이어드로, 플라이어드에서 이렇게 잡아버려. 맞는 거야. 잡고, 여기 잡으면 애들 맞아 떨어져. 내가 여기를 많이 가려놔가지고, 여기 빗 갈았잖아. 그러니까 애들 맞는 거야. 견딩새?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래, 이 정도로 해서 플라이어드 네. 되고, 저거 매기만. 여기는 조마라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 이쪽으로도 핸드 잡고, 치킨코도 잡고, 이거 먼저 잡아, 이거 먼저, 이쪽 먼저 잡고, 이게 뭐지? 샌딩? 샌딩 다음에, 이쪽 대고 여기만 좀 간마이만 넣으면 돼. 나머지 레벨 맞는 거야. 아니면 안 돼. 아, 이 정도잖아. 이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야. 약간 나온다 해도 이 정도만 좀 채워 넣으면은 이게 쭉 레벨이 맞는 거야. 아, 여기는 매지가 안 된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때 안 넣었잖아. 이거 들어가는 거지. 갔다와. 바이바이. 세야 바이바이. 세야. 어디 가? 지금 이제 페인트랑 타일이 이제 좀 필요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하려고. 원래 그냥 하드웨어나 이런 데 가서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큰 통으로도 안 팔고 비싸고 해서 아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또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몇 군데를 좀 비교해 가격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아마 한 군데 정도만 가고 아니면 거기 오는 길에 홈빌더 들려서 타일 모양만 좀 보고 그러고 집에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콜론이죠, 콜론? 네. 타일집 여기서 봤어요? 네, 큰 데인데. 네. 보통 그런 데는 이렇게 콜론에 많이 있더라고요. 공구도 그렇고. 그렇지, 여기 많지. 여기 졸림 여고. 아. 저쪽 라인인가? 요 어딘가에 내려줘서 그때 토시 사고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근데 그때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어디로? 아, 그것도 저기서 일로 와서 졸리비 갔다가 저쪽으로 나갔지. 나갔을 때 나갔을 때 있었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인 어딘가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 볼트 집이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늘 가던 데보다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훨씬 크네요, 그래도. 여기로,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이런 데로 와가지고 막 엄청 다 사고 가는데. 어차피 지금 피스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아마. 무슨 피스요? 가구 만들 때 라사방. 아... 화면은 깨끗해 보인다, 비가. 되게 많이 안 내려 보이죠? 네, 지금 타일 쳐들어 가는데 갑자기 좀 비가 와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아, 타일집이야, 타일집. 여보야, 가격이 확실히 조금 싼 것 같아요. 가격이 확실히 조금 싸네. 아니야, 비싸잖아. 대당이 260이잖아. 260이잖아. 이런 건데. 야, 오늘 마음에 드는 타일의 가격을 보고 가면 되지, 여보. 여보, 일단은 사진 다 한번 찍어놔요. 핸드폰 갖고 왔지? 256? Yes. 얼마라고? 256. How many pieces do you need? Over 200? 200. How much? It depends on how much the total is, but we have a minimum purchase of 11,000. We can give 5% discount, but more than or above 11,000, like 20, 30, 40, 50, we can give it 10%. 이거 가격, 이거 가격 일단 물어봐요. 이게 199? Yes. Why this one more expensive? It depends on the style, sir, and the color. This one has a promo, so that is why this is only 173. Yeah. But if you choose this one, we cannot give you the discount or another because it's already promo. Okay. 이게 수영장? 수영장도 되게 작다. 31, 60짜리가 있다? This one. We have matte color and the glossy one. 아. 화이트는 그게 단가 봐. 벽도 흰색이야? 아니,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면 흰색. 사진 가격 찍고. 요런 거 한번 가격 찍고, 요거 가격 찍고 해서 그냥 가격을 타일 색깔이랑 여러 가지 찍어놔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거. 이게 아까 그거야. 프로모 하겠다고 했던 거. 말해야? 어. 아. 이게 그거야. 아사카파동. 타일 보러 벤모원에 왔어. 볼락, 뭐라, 뭐야? 두피실, but in 불락간 쌤. 아사만. 불락간? In 마닐라 쌤. 마닐라? 아. 마닐라는 more cheap. 아, 이게 가격이 다 똑같네, 190. 저거는 그래도 20% 하네. 왈라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가격이 은근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서 원래는 타일 하나당 150에서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프로모 해가지고 150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모가 아니니까 190불패소에 팔더라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서 다시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어쨌든 오늘 가격을 알아봤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만만치 않네. 내일은 그럼 페인트랑
타일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집으로 가죠. 정우야,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갔다 와서 자자. 앉아. 알았어, 일단 산책 가자. 형 오늘 수영했잖아, 아빠랑. 재밌었어? 네. 다음에 또 할 거야? 다음에 아빠, 엄마랑 할 거야. 아, 알았어. 다음에는 엄마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아니, 가족 셋이 이렇게 걷는 게 한 5년 만인데? 빨간불. 아니, 5개월 만인데? 빨간불이야, 장호? 이제 산에 이사 가면 더 많아지겠지. 옆에 이제 새야도 또 있고. 그렇죠? 언제 끝날까? 곧 끝날 것 같아. 이제 인테리어 시작이야. 라반. 근데 이거 봐 봐. 람반. 라반. 라반? 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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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이게 아, 외벽 색깔 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흰색으로 가면 솔직히 고민이 없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우리가 난간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원래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원래 이 난간에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아빠가 디자인했던 게 요런 거거든요.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저녁 되면 이뻐. 불이 싹 켜지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난간이 검정색이니까 밑에가 밝은 색인 것보다는 좀 어두운 색깔의 방부목이 들어가는 게 이쁘지 않을까. 나는 원래 머릿속에는 그런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흰색이 그렇게 나쁘진 않대. 이렇게 나무로 사장님도 포인트 주셨으니까 그럼 흰색으로 하고 타일도 그냥 흰색으로 가신 거거든. 이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80점. 그렇죠. 80점. 어디다 해도 80점. 그렇지. 그냥 심플하게 간 거니까. 우리도 80점을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는 나무랑 화초로 포인트를 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페인트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여기 타일도 있는 것 같아서 타일 가격도 한번 물어보고. 아니, 여기도 하드웨어구나. Hello. How many liter? 16 liters. 16리터 맞네. 직원들이 얘기한 거랑. 근데 저거는 저게도 있는데? 근처 하드웨어도 있는데? 그치. 응.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진짜 그 말통이 아니라 그냥 큰 페인트네. 가격이 여기가 괜찮다, 타일은. 아, 그래요? 154야. 154? Over 100 pieces, 나가 항유? 아, 여기서 야, 가격이 괜찮다. 요 색깔도 이것도 괜찮다. 않을까? 사진 좀 찍어볼래 요거? 이게 174예요? 응, 174. 조금만 더 깎아줘도 돼. 160까지만 해줘도 돈 많이 아끼고. 요거 아니면 여기는 내 화이트 같은 거 같은데 화이트라고 있거든요. 약간 누리한 흰색인가 본데요? 이게 화이트가 아니고 이게 아마 가장 무난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 그러니까 생 흰색도 아닌데 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누르스름한 거.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런 색이었네. 그러니까 안에서 봤던 거랑 다르구나. 그러면 나 마음에 들어요. 나도. 다른 하드웨어도 와봤어요. 지금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고 저렴한 곳. 아쉽게 원하는 타일이 다 품절이 돼서 일단 점심 먼저 먹고 한 군데 뭐 두 군데 더 가보죠. 진짜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딱 봤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망감.
자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 그건 진짜 마음에 들어. 어김없이 샤워킹에 왔어. 샤워킹 괜찮죠? 빠밤빰. 다르게 생겼다. 샤오미. 샤오미. 아니 샤오미랜다. 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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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배고파서. 이게 맛있지.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장 가격이야. 아 그래. 근데 가방이네. 하나의 가격도 무시 못해. 165.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여기 봐봐 타일이 엄청 많아. 여기 가격이 진짜 비싸다. 가격이 너무 비싸. 아 느낌은 잘 왔다. 어? 느낌은 잘 왔어. 와 이거 철문이 나는 거네. 어? 철 그 메탈 무늬 125페소. 이게 단가가 싸서 타일 무늬를 좀 예쁜 걸로 가도 되나? 452짜리도 있구나. 비싼 것도 있어. 그러네. 닦이는 거면 상관은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무슨 색인지 보고 싶은데. 웨이브 화이트래. 아 이건 안 되겠다. 징글징글하다. 이거 어때요 이거? 물이 그나마 좀 많이 빠졌어요. 아, 다행인 거죠? 그쵸. 아, 옛날 우리 투싼 생각난다, 이사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 가운데로 가라고 했던 게, 갓길에는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안 돼서, 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좀 높나 보다. 사륜 출동! 오토바이도 가네. 그냥 멈추면 그냥 라바이. 이 차 멈췄다.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도 동네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하냐. 아, 대박. 아, 오늘 하드웨어를 도대체 몇 군데로 돌아다니는 건지. 여기 마지막에 타일 좀 보고 가보려고 해. 땡큐. 빠이. 작은 타일은 저거, 작은 타일은 저거밖에 없나 보다. 아니면 요 모양으로 가도 될까? 네, 아까 아빠랑 뭐 한 거야, 장호야? 숨쉬기 운동했어? 한 번 더 해줘. 태조 어떻게 했어? 손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막 시키면 영상이 재밌어? 없어.